지난 금요일 아침 출근길 국세청 앞에서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씨에 대한 증여세 700억 원을 부과하라는 1인 침묵 시위가 닷새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 팀장인 윤종훈 회계사. 그는 대사관이 입주한 건물 100m 내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을 피해 혼자 거리로 나섰다고 합니다.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광경이라 사람들은 무심히 지나쳤지만 1층 로비에서 몇몇 직원들이 동향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8시가 지나 안정남 국세청장의 출근 시간이 가까워오자 이번엔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청사 앞에 늘어났습니다. 잠시 후 국세청장이 탄 승용차가 청사 연문으로 도착하자 취재진이 몰려들어 한바탕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안정남 청장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30여 명이 에워싼 가운데 겨우 청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세종의 최고 책임자가 삼성 이건희 일가의 과세 문제 때문에 경호를 받으며 출근하는 총극이 빚어진 것입니다. 문 닫아! 국세청은 아예 정문까지 걸어잠근 채 취재진을 막았었습니다. 같은 날 낮 12시경 삼성그룹 본관 앞에서는 이색적인 광경이 목격됐습니다. 얼마 전 아들 이재용 씨에 대한 변칙 정리와 관련 이근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법학과 교수들이 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잠시 후 이를 저지하는 관계자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혼자 내 남을 가는 거 못 가게 하냐 이거. 못 가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 이게 내 자유지 이건. 삼성 본관에도 대사관이 입주해 있어 집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씩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시위를 했는데 전경들까지 동원돼 현장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누가 자기 재산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을 막겠습니까? 하지만 자기 재산을 물려준 과정에서 온갖 편법과 불법이 행해간다면 이는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의 맞살이요. 절대 용납돼서 안 될 것입니다. 재벌 삼성을 압박하는 이런 분위기는 비단 서울에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삼성 상용차 퇴출 결정과 관련 시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대구 시내의 중심가에서는 이른바 삼성그룹 응징을 위한 대구 시민 모임이 벌어졌습니다. 시민들은 삼성 제품에 부적을 붙이고 로고에 페인트를 뿌리는 등 노골적인 반감을 표시했습니다. 국내 최대 재벌 삼성이 곳곳에서 순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된 중심엔 바로 삼성그룹 총수인 이건희 회장과 후계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아들 이재용 씨가 있습니다. 이들 부자의 변칙적인 세습 과정에 각계에서 포문을 열고 나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PD 수첩의 정기라입니다. 네, 김정규입니다. 지난 5월 저희 PD 수첩은 우리 사회의 병폐인 재벌과 언론의 족벌 세습 문제를 다루면서 이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아들 이재용 씨를 둘러싼 변칙 세습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참여연대와 뜻있는 법학과 교수들이 이 문제와 관련 일제히 공세에 나서면서 총수 이건희 일가가 이끄는 삼성그룹에는 결코 만만치 않을 국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가의 황태자로 불리는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씨와 관련된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씨는 현재 미국 하버드대학 케네디 스쿨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그에게 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98년 재벌가끼리의 혼사로 또 한 번 이목을 끌었던 이재용 씨. 올해 나이 32살인 그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일남 삼녀 중 장남입니다. 최근 그룹의 후계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그의 재산은 수조 원대. 이미 지분 확보를 통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그에 대한 정보는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국내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의 대주주이자 수조 원대 재력까지만 인물 정보란에 이재용 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렵게 찾은 한 인물 정보란에 실린 자료도 이삼성과 CQI닷컴의 대주주로만 나와 있습니다. 직업은 기업인으로 돼 있고
재산 사항은 해당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재용 씨는 삼성그룹의 어떤 공식 직함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올 7월 이재용 씨가 삼성전자의 우리 사주 279주를 배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것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밝혀졌는데 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인 그가 우리 사주를 받은 것은 위법이라고 합니다. 1차적으로 이제 거래법 시행령상에 이제 최대 주주의 특수 관계인은 원초적으로 우리 사주 조합은 자격이 없고 그 자격이 없는 자한테 주식이 배정돼 있으니까 일단 그 상황 자체는 거래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의혹은 삼성전자의 직원도 아닌 그가 어떻게 우리 사주를 받았나 하는 것입니다. 삼성그룹은 배정 과정상의 업무 착오라며 자진 반환을 했다고 서면으로 알려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조합은 자격이 없어요. 직원이 아니면 무조건 자격이 없어요. 당의 법인의 근로자이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근무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당의 회사에 조합원이 될 자격은 아예 없어요. 원천적으로. 관계 회사라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없어요. 네. 직원으로 등재가 돼 있지 않으면 착오로 우리 사주가 배정될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려진 것과 달리 이재용 씨가 직원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닐까. 취재팀이 확인을 요청하자 삼성 측은 지난 91년부터 이재용 씨가 삼성전자의 직원으로 돼 있었고 현재는 미주지사의 부장급으로 등재돼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취재팀은 이재용 씨가 부장으로 있다는 삼성전자 미주지사를 찾아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재용 씨가 부장으로 돼 있다는 사실을 아는 직원들은 없었습니다. 이재용 씨 거치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전혀 없나 보죠? 저한테 전혀 없어요. 회사에도 안 오세요? 우리가 관계가 없는데요. 교민사회에서도 그의 행적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음식점에 올 때도 삼성 명의로 예약을 하고 온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저도 오신다는 얘기를 들어봤고 혹시... 근데 요 근래 오셨다는 거 들었다고? 네. 아, 오래전에? 사실 요 근래는 한 번도 못 왔어요. 어디 사시는 분인가요? 예. 뭐 그냥 오시면 회사 이름으로 오시니까 뭐 삼성에다가 전화해보시면 되잖아요. 회사 이름. 삼성전자의 서류상 직원인 그는 현재 연수 형태로 회사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더군다나 유학생인 그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받은 60억 8천만 원으로 불과 5년 만에 수조 원대 재산을 거머쥘 수 있었을까. 세간에서는 바로 이런 그룹 차원의 편법 지원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동안에도 이재용 씨가 해외 지사를 통해 편법적으로 유학 비용과 체재 비용을 지원받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것은 이건희 회장 일가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단면으로 비난을 명쾌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막이 어떻든 엄연히 유학생 신분인 이재용 씨. 그러나 30대 초반의 나이에 그는 아버지 이건희 회장보다 재산이 더 많은 수조원대의 재력가로 부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최근 참여연대가 국세청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선 계기가 된 삼성 SDS 사례를 통해 짚어봤습니다. 지난 4월 참여연대는 삼성 SDS를 통해 이재용 씨 등에게 변칙 증여가 이루어졌다며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신주 발행 과정에서 얻은 부당이득 1,600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7개월이 지나도록 국세청이 침묵을 지키자 이제는 그리로 나서 국세청과 삼성을 압박하는 구체적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재용 씨에 대한 변칙 증여가 명백한데도 국세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99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성 SDS는 비상장 기업이긴 하지만 인터넷 사업의 활성화로 성장 가도를 달리는 기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작년 2월 SDS는 주당 7,150원에 이재용 씨 등 5명에게 신주 인수권부 사채 230억 원의 치를 발행했습니다. 문제는 발행 가격이었습니다. 당시 장외거래가 5만 원대이던 주식을 7천 원대에 발행해 막대한 차익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삼성 SDS의 경우 비상장 기업으로 거래가가 형성되지 않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론입니다. 그것도
국내 굴지의 한 회계 법인이 세법 규정에 의해 주식평가액을 산출했다는 것입니다. 회계법인이 내놓은 주식평가액은 6,490원, 삼성 SDS는 여기에다 10%를 할증해 발행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과거 가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참여연대 측의 주장은 거래가를 적용 시세 차익 1,600억 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삼성 측은 정당한 가격으로 발행했으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 것일까? 전문가들은 발행 시 거래가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가가 있는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매매 실내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장외 거래가액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면은 그 장외 거래가액을 시가로 모아서 그 가액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PD수첩 팀은 지난 5월 당시의 장외 거래가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삼성 SDS 주식은 장외에서 비교적 거래도 활발했고 주가도 5-6만 원대로 형성돼 있었다고 합니다. 삼성 SDS 주식은 장외 시장의 대표 주식으로서 당시에 굉장히 활발히 거래가 됐었습니다. 당시 주가는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 때 주 거래가 됐으며 그 월 거래량을 추정해 봤을 때 한 5에서 10만 주 내외로 거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삼성 SDS가 사채권의 인수자가 이재용 씨 등이 아니었더라도 그 가격에 발행했겠느냐는 점입니다. 발행 안 하는 게 정상일 뿐만 아니라 굳이 발행한다면 더 높은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죠. 근데 회사에서 그게 특징이 나갔다고 보면은 일반 다수가 사갔다고 보면 당연히 높은 걸 팔아야만 시장에 회사가 이익이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제 당연한 거죠. 이제. 사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작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인에 대한 부당 지원 행위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공정위가 산출한 주당 적정 가격은 당시 발행가의 2배가 넘는 14,500원대였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과징금 158억 원을 부과했는데 삼성 SDS 측이 이에 불복 행정소송 중입니다. 또 하나 쟁점은 당시 사채권을 발행할 만큼 삼성 SDS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무제표를 살펴본 전문가들은 당기 순이익도 높았고 재무구조도 좋아 저가의 BW를 발행할 이유가 없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98년 말에 보니까 98년도에 320이 나서 당기 순이익이 자본이 나왔고 그다음에 당과상도 많이 했고 지금 현금프로 한 1000억 정도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보기로는 회사채를 발행할 이유가 없었다 지금 그냥. 당시 문제의 BW는 주관사인 모 증권사를 거쳐 그날로 이재용 씨 등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서울 고법은 이 과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삼성 SDS가 BW를 모 증권사에 넘겼다가 다시 이재용 씨 등에게 헐값에 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참여연대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원칙적인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부당한 대물림이 없도록 세제를 고쳐 나가겠습니다. 사실 재벌의 변칙 상속에 대한 엄단은 현 정부 계획 과제 중 하나로 안정남 국세청장은 작년 9월 취임 100일을 맞는 기자회견에서 4대 그룹의 주식 이동 조사를 천명했습니다. 그분들이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분들은 6월 30일 날 3월 말법이기 때문에 6월 30일 날 신고를 하셨고 지금 전산에 들어가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10월 어려운 국가 경제 사정을 고려해 주식 이동 조사를 유보하겠다는 발표를 해서 그 배경을 두고 갖가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삼성 SDS와 관련된 의혹 외에도 삼성은 계열사나 총수 일가와 거래를 할 땐 낮은 가격을 그리고 자신들이 내놓을 땐 시세보다도 더 높은 가격을 적용하는 이중성을 보여왔습니다. 밖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랜 열망이던 승용차 산업에 진출했던 이건희 회장. 그러나 그는 얼마 가지 않아 4조 3천억의 부채를 안은 채 주저앉고 맙니다. 그리고 끝내 채권단과 여론의 압박에 밀려 2조 8천억의 사재 출연을 약속하게 됩니다. 이건희 회장이 출연하는 삼성생명 주식 400만 주는 삼성생명 전체 주식의 약 20%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건희 회장의 개인 재산이 대부분의 회장이 되는 것입니다. 삼성생명은 아직 상장되지는 않았지만은 국내외 평가기관들은
주당 약 70만 원 수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400만 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조 8천억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그가 내놓은 2조 8천억 원은 삼성의 자금줄인 삼성생명 주식 400만 주였습니다. 삼성생명 역시 비상장 기업이었지만 삼성 측은 상장을 전제로 70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삼성생명의 장외 거래 가격은 30만 원 선, 최근 발표된 주식 평가 가격도 54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삼성의 이중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당 70만 원이라던 삼성생명 주식을 지난 98년 이재용 씨가 최대 주주인 에버랜드에는 수십 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주당 9천 원에 지분의 20%를 팔았습니다. 아버지가 빚을 갚을 때는 주당 70만 원, 아들이 살 때는 주당 9천 원의 가격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 계산대로라면 이건희 회장은 겨우 360억 원을 출연해놓고 2조 8천억 원을 내놓았다고 큰 소리를 친 셈입니다. 최첨단 기술로 엄청난 순이익을 내고 있는 삼성전자. 이것도 97년 이재용 씨에게 저가로 전환사채를 발행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97년에 발행된 전환사채 발행가를 비교해보면 이재용 씨가 해외 투자자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 아들한테는 15% 싸게 줬는데 몇 달 후에 외국인한테는 두 배 가까운 가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거는 기업이, 경영진이 충분히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싸게 받은 거죠. 자, 그러면 이때 하나 이제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그 당시에 이건희 회장 아들한테 그렇게 싸게 줬다고 하더라도 급하게 회사가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싸게라도 우선 급한 사람한테 했어야 된다. 그런 정당성을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삼성전자의 현금 흐름, 자금 계획, 사항을 다 파악했더니 하등에 긴급한 자금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거고, 그건 이미 재판부도 인정을 했던 거거든요. 자매연대 측은 삼성 SDS 건은 그동안 교묘하게 변칙 증여를 해오던 이건희 회장 일가가 드디어 꼬리가 잡힌 것에 불과하다며 국세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침묵을 지키자 삼성 이건희 총수 일가에 대한 과세 문제는 국세청과의 유착 의혹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국세청과의 유착설이 흘러나온 첫 번째 근거는 국세청 청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국세청은 작년 9월부터 종로 한가운데 위치한 종로타워의 13개층을 청사로 임대해 쓰고 있는데 이 빌딩의 주인이 바로 다름 아닌 삼성생명입니다. 우리가 이거 빌릴 때가 99년도 이제 초에 이제 기획했는데 그때 당시는 IMF가 뒷끝이 돼가지고 건물이 여기저기 많이 나왔었어요. 여기 좋은 조건이 굉장히 많았었죠. 심지어 저쪽 보라매공원 쪽에서는 관리비만 나왔어요.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덩치가 크다 보니까 움직이는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무데나 들어갈 수가 없는 형편이었거든요. 교통 편의 시설이 뛰어난 종로 타워가 마침 비어 있어서 그곳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원래 국세청은 정보통신부가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해 비게 된 광화문의 한 빌딩으로 이주하기로 했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공간 부족을 이유로 결정을 번복했다고 합니다. 글쎄, 안 그래도 제가 그 진행된 결과가 너무 아깝고 좀 문통이 터져가지고 제가 그 사실 그 얘기도 했어요. 신사적으로 너무 일방적인 게 아니냐. 그래서 청장을 미팅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입장을 이야기했는데 뭐 그 다음에 한참 뒤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저쪽에 빌딩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논리인지 모르지만 국세청이 어떤 그런 재벌그룹에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국세청이 삼성생명 소유 빌딩에 입주하게 된 것은 당시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주변의 평가도 있습니다. 국세청이 아무래도 예산 한도가 있기 때문에 시내 이제 고급 오피스 빌딩에 이런 임대가격 보통 수준으로는 들어 예산 한도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길을 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유야 어쨌든 국세청으로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재벌의 탈세를 막아야 할 국세청이 변칙 상속 논쟁이 한창인 삼성 소유 건물에 입주한 것이 과연 옳으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의혹은 삼성그룹이 국세청 고위 관료 출신을 7명이나 사외이사로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중 2명은 시민단체가 변칙 증여 문제를 제기한 올폼에 영입돼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출신들이 기업에 가 있다. 또 국세청 출신들이 뭐 세무대리인으로 돼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국세청 입장을 대변해가지고 회사로부터 성질 납부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단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뽑지도 않죠. 아니 세금 잘 내십시오 하라는 얘기 들으려고 사회이사한테 수백만 원씩 월급 주고 사회이사를 뽑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당사자들은 이런 시민단체의 의혹을 전적으로 부인합니다. 사회이사 역할이 말이죠. 일반적으로 그 저기 그 로비 이제 그 시민단체에서 생각하는 거는 일종의 로비스트 아니냐 이런 시각 같은데요. 제가 잘못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하고 같다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은 저기 요는 전문가로서 이제 식견을 어느 정도 갖추느냐가 문제인데요. 그 식견을 필요로 하니까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현재 공직자윤리법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기업체에 퇴직 후 2년 동안은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봄 취임한 두 사람은 퇴직한 지 9달 만에 삼성그룹으로 갔지만 윤리 심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삼성그룹과 관련해 직접 조사를 담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국세청장이 판단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공무원은 특히 고위 공무원은 더더구나 그런 룰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될 것이고 더더구나 삼성전자와 다른 삼성 계열사는 이건희 회장의 증여세 문제로 국민들의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설령 법으로 그것이 취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최고위 공무원을 지낸 사람으로서 당연히 도덕적으로 최소한 한 1, 2년간은 그런 기업에 취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거겠죠. 특히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낸 황모 이사 경우엔 삼성전자의 소액 주주들이 사외이사 선임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삼성 경영진들은 기관 투자가를 대표해 대한투신이 황모 이사를 추천했다고 답변했는데 대한투신의 이야기는 달랐다고 합니다. 제가 곧바로 대한투자신탁 당시 사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아니 소액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될 투자신탁의 대표적인 회사가 어찌해서 이런 분을 사외이사로 추천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아, 우리가 추천한 게 아니고 삼성에서 부탁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거든요. 국세청과 삼성 간의 유착 의혹들은 어찌 보면 오비일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갖가지 곤혹스러운 의혹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묵묵부답으로 일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정황과 관련 참여연대 윤종훈 회계사는 2주일간에 걸쳐 국세청장 앞으로 증여세 과세를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답변이 없자 지난주 월요일부터 국세청 직원들의 출근 시간에 맞춰 청사 앞에서 혼자 침묵 시위를 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정작 관심을 보이는 것은 언론과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입니다. 어쨌거나 가장 무서운 게 그 국민의 뜻 아닙니까? 국민의 여론인데 결국 지속적으로 우리 뜻이 옳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알린다면 국민들의 여론이 이것을 그 우리를 밀어줄 거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국세청도 결국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세청은 저희 취재팀에게도 똑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공식 요청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문이 바로 갈 겁니다. 공문으로 처리해서 바로 보내드릴게요. 입금과 관련해서 취재는 뭐 그거 저 일단 힘드니까.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개별 납세자의 과세 정보는 조세법의 규정상 밝힐 수 없으며 공정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담당 과장의 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조사
현재나 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한쪽에 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또 상대방이 알면은 또 이건 양쪽에서 다 이게 참 좋은 이야기를 못 듣네요. 지난해 9월 신청사로 이주하면서 제2의 계층을 선언한 국세청. 그러나 여전히 국세청의 벽은 두터웠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주장하는 건 조사를 못했다면 왜 못했는지, 했다면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과세를 안 하고 있는지 이거를 국민들한테 밝혀줌으로써 정부는 삼성과의 유착설을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위치와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반응으로 깔아뭉개고 있는 것은 이거는 뭔가 정부 쪽에 삼성과의 유착관계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국세청의 이러한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에 대한 미온적 태도는 국민들로부터 힘 있는 재벌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서민들의 호주머니만 트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씨에 대한 변칙 증여는 증여세를 물리는 데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회사와 다른 주주들에게 손실을 끼치는 조직적 범죄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 법학교수 40여 명은 삼성 등 재벌의 불법 세습 척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삼성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 경영진들을 서울지검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지난 96년 12월 에버랜드는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씨와 세 여동생들에게 주당 7,700원에 96억 원어치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그 후 이들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지분 60%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자산만 해도 수조 원이 넘는 에버랜드의 지분을 총수 일가에게 헐값에 넘긴 것은 회사와 타 주주들에게 손실을 입힌 명백한 배임죄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사 재산을 저가 양도하고 회사 주식을 저가 발행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주식을 고가 매입했다. 이것이 총수 일가가 아니다. 이러면 이 사실이 적발됐다고 칠 때 그 관련 이사나 관련 직원을 그룹 차원에서 회사 차원에서 형사고발하지 않겠습니까?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상속 기법은 고 이병철 회장 때부터 세법 전문가들도 감탄할 정도로 법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삼성 재벌만큼 이 상속 증여세법 발전에 기여한 재벌은 없습니다. 이 삼성이 늘 세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빠져나갔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뒤통수를 맞은 국세청이 사후 약방 문격으로 세법을 개정하곤 했습니다. 지난 87년 이병철 회장이 타계했을 때 세인들의 관심은 이건희 회장이 내게 될 상속세에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상속세 176억만 내고 자산규모 11조에 계열사가 32개나 되는 삼성그룹을 승계했습니다. 그 비법은 어디에 있었을까? 세법 전문가들 사이에 이병철 회장은 주로 삼성문화재단 등 비영리 공익재단의 재산을 출연해 과세는 피하고 실질적인 분은 물려주는 방법을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생전에 거처하던 집마저 공익재단에 출연, 대저택에 살면서도 재산세 한 푼 안 내고 살 만큼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과세를 피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고급주택이거든요. 고급주택을 삼성문화재단에 넣어가지고 비과세로 하면서 결국 지금으로 말하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한 푼도 안 내고 그러고 그 집에서는 계속 살다가 세상을 떠났고 그런 것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한 그 탈세의 유형이죠. 지난 95년 아버지로부터 60여억 원을 받아 16억 원의 증여세를 낸 유학생 이재용 씨. 그 또한 이후 세금 한 푼 안 내고 수조 원대의 재산을 증식하게 됩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그는 금융 상품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비상장 주식을 싼 값에 매입, 상장 이후에 매각해 수백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남기는 방법이 주로 이용됐습니다. 결국 이런 기법 때문에 99년 말 비상장 주식을 싸게 넘겨준 후 상장을 하면 증여로 보고 과세를 한다는 세법 조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론의 지탄이 일자 그 다음 이용한 방법은
에버랜드 등과 같이 계열사들의 전환 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저가에 발행받아 시세 차익을 남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96년 전환 사채에 관한 세법 시행령 규정이, 97년에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 등 신종 사채에 대한 증여 규정이 정비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재용 씨는 세법의 미비점을 이용 이런 방법으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확보해 삼성그룹의 최대 주주로 부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건희 회장과 계열사들이 타 주주의 이익을 이재용 씨에게 빼돌린 배임죄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업무상 배임죄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유사한 사안으로 구속 기소된 사례들이 있어 법 적용의 형평성 시비까지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참여연대는 삼성 SDS가 이재용 씨 등에게 거래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BW를 발행한 것은 회사와 타주주들에게 손실을 입힌 업무상 배임이라며 경영진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검은 삼성 SDS 임원들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특정인이 얻게 될 이익, 즉 주식 양도 차익에 관한 과세 문제일 뿐이지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손실을 끼쳤다고는 볼 수 없어 배임죄로 처벌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의 사장이 30억을 부당이득을 취한 사안은 같은 사안인데 배임죄로 구속기소하고 재벌 총수의 아들이 또는 재벌 기업의 임원들이 똑같은 배임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법 적용에 형평성이 크게 결여되고 그것이 재벌이라고 하는 현재 우리 사회 경제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구조에 대한 것이라면 저희들로서는 참 검찰을 불신할 수밖에 없고. 중소기업 사장의 사례는 이른바 동방금고 사건의 불똥이 튀어 구속된 유일반도체 장모 씨의 경우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저가로 BW를 발행한 그런 벤처 기업들이 적지 않았는데 자기네 사장만 큰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그런 문제가 된다면 우리 말고 아마 같은 시기에 그 당시 증권거래법이 좀 약간 미비했던가 봐요. 그 신종 회사체 예. 중에 하나가 더 있다고 그러는데 예.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정확하게 다는 모르지만 한 20몇 개가 있다고 하네요. 그 당시에 예. 그 빗다구리 반영 예. 회사가 20몇 개나 되는데 그럼 그 회사도 다 문제가 되죠.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또 부산의 한 벤처기업 대표가 비상장 기업인 회사의 전환사채를 저가로 발행해 7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삼성 SDS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판정을 들면서 결국 작은 기업만 표적이 된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어떤 주주들한테 피해가 돌아왔다면 그 피해 돌아간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삼성 SDS 쪽에는 물론 이제 그 저가로 관련해서 준 부분이 개인한 사람에게 준 경우고 케이스가 똑같은 케이스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저희죠. 저가 발행과 부당이득이라는 본질적 측면에서 이들 사안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SDS 경영진에 대한 처벌이나 이재용 씨에 대한 과세 등 어떤 조치도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수사상으로 드러난 것은 두 개 회사인데요. 이 돌고 있는 얘기로는 한 20여 개 회사가 그렇게 BW나 CB를 대주주가 저가로 인수하는 방법으로 자본 이득을 취한 것이 지금 문제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원인은 결국에는 삼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삼성이 이재용이가 그런 식으로 돈을 벌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법당국에서 제대로 이렇게 처리를 하지 못하고 오늘 또 그런 상황을 본 사람으로서는 누구든지 그렇게 눈앞에 이익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지금 뭐 그런 것들만 처리하고. 이건희 회장과 삼성 경영진들을 고발했던 법학과 교수들. 이들은 5개월이 넘도록 검찰 조사가 진척이 없자 지난 8일 수사를 촉구하는 2만 명의 서명 문서를 다시 접수했습니다. 이재용 씨에 대한 특혜 논란은 과거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재용 씨가 대주주로 있는 이삼성 등 벤처기업을 삼성그룹이 그룹 차원에서 부당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난 11월 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삼성의 이재용 씨 벤처 지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삼성그룹이 과거 이재용 씨에게 삼성그룹을 세습시키기 위해서 써먹었던 CB,
전원 사채나 BW 그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이 탄로나면서 새로 등장하는 수법이 재벌 회장 2, 3세가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벤처기업에다가 부당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 증인은 동의하십니까?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매출액을 보면 말이죠. 이재용 씨가 대주주가 되기 전인 95년까지도 399억. 그러면 뭐 견실하다고 보시더라도 막 중견기업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재용 씨가 대주주가 된 96년 이후부터 보면 97년에는 무슨 1000억대 그리고 작년에는 보니까 1700억대까지 성장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서울통신기술이 가지고 있는 이 분야에서 서울통신기술은 다른 업체가 따를 수 없는 특별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특히 이날 집중적으로 거론된 것은 이재용 씨가 최대 주주인 서울통신기술에 대한 그룹의 부당 지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 서울통신기술은 삼성전자로부터 홈네트워크 사업과 관련된 자산 및 사업권 일체를 63억 원에 양도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홈네트워크 사업이 엄청난 개발비가 투자되고 미래 수익 가치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권 양도가 특혜성 지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제 후발 주자인 뭐 다른 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몇천억 투입해서 기술 개발하겠다고 나설 정도인데 삼성은 이제 기술 쪽에서 이미 선점을 한 상태죠. 그런데 이 사업 부분을 서울통신기술이라는 데다가 63억 원 받고 딱 넘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알짜 사업부를 단돈 63억 원에 넘겼느냐. 그 비밀은 서울통신기술의 최대 주주가 이재용 씨라는 데 있어요. 그런데 서울통신기술 측에서는 당시 삼성전자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홈 네트워커가 아닌 가정용 비디오 폰 등 홈 오토메이션 사업만 넘겼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냥 그건 대기업사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 군데 회사를 검토하다가 우리가 그래서 나름대로 그 우리가 이제 코스트 경쟁력이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를 하려고 의사를 밝혀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거지. 이게 뭐 그 좋은 사업이라고 죽은 그게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경쟁력으로 생각한 거예요. 취재팀은 같은 업계의 관계자를 만나 이 사업이 이관될 당시의 정황을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인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의 적자 사업이었었고요. 또 그 내부적인 환경을 보면 IMF가 막 터져가지고 어떤 대기업 신부 그 구조조정해라 이런 시점이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자체에도 하는 어떤 알턴이었었는데 삼성전자 입장에서 알턴을 쉽게 빼버리는 거고 서울통신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그 사업이 자기들 쪽으로 이관이 되면서 기존의 통신 사업을 하면서 어떤 그 하나의 무기를 더 간진다는 거죠. 하드웨어라는 HL이라는 어떤 무기를.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이 합치시면서 오히려 시너지가 나고 당장 또 수주 사업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그 어떤 수주하고 있던 저희들 백록이라고 하는 수주액이 한 연간 한 300억 정도 매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통신으로 봐서는 그 사업을 이관하고 나서 당연히 단장 매출이 한 300억 정도 갑자기 급신장하는 이런 회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실제로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시작한 서울통신기술은 이재용 씨가 대주주가 된 이후 자본금 55억에 매출도 1,700억 원으로 급신장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매출액 중 삼성 계열사와의 거래 비율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당 지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 삼성그룹 관계 인물인 이재용 씨가 96년 12월 당시에 20억의 전환사채를 주식 전환을 함으로써 최대 주주로 부상하게 되고 97년에는 삼성 계열 그룹으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 관계사와의 내부 거래를 통해서 확장하고 경쟁을 해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새로운 말하자면 재벌가의 상속 모델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용 씨는 현재 이삼성, 이삼성 인터내셔널 등 삼성의 자회사나 벤처기업 10개의 최대 주주로서 사실상 삼성의 인터넷 관련 사업체 17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 외국계 증권회사가 낸 보고서 역시 이재용 씨와 관련 특별히 이삼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미 이재용 씨가 이 삼성을 완전히 독점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지난 8월부터 이재용 씨가 대주주로 있는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부당 지원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삼성카드를 조사하던 중 삼성 직원들의 제지로 쫓겨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취재팀의 인터뷰 요청에 국세청과 마찬가지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조사를 해야 되면 예를 들면 앞으로 조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그 조사를 가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감감사 가지고 처음부터 감정으로 나오면 이게 조사가 안 된다고요. 재벌의 변칙 세습을 막을 수 있는 국세청과 검찰 등 국가 공권력이 주춤거리는 사이 이건희 회장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아들 이재용 씨에게 단 16억 원의 증여세만 내고 수조 원의 재산을 물려준 셈입니다. 그런데 부의 세습뿐 아니라 이제 이재용 씨가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 또한 시간 문제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4월 이건희 회장이 폐암 치료를 받고 미국에서 귀국하면서 삼성의 후계구도 문제가 전면에 부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건강 변수가 자연 아들 이재용 씨의 경영권 세습을 앞당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삼성그룹과 이건희 일가에 쏠리는 뇌의 관심은 더욱 비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계 인류를 지향해온 삼성의 자존심을 끌어내리고 있는 각계의 공세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 바탕엔 재벌의 변칙적 세습과 진행이 결국 경제 위기를 불러왔다는 불신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즉각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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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이 타겟가 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좀 잘못된 얘기라고 보는 게 저희가 삼성이 잘못되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삼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희 회장 일가가 본인 일가의 이익을 위해서 삼성이라는 회사를 멋대로 운영하고 있단 말이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삼성 기업이 삼성이랑 삼성 그룹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른 투자자로부터 외면을 받고 신뢰성을 잃고 그것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어떤 신뢰성 상실과 연결이 된단 말이죠, 이것이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기술력이나 미래 가치나 손색이 없을 정도의 초일류 기업 삼성전자. 그러나 우리의 기업들은 해외 투자자들에게는 경영의 투명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을 당해 같은 수준의 외국 기업에 비해 실제 기업 가치보다 주가가 낮게 형성된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자기가 투자한 돈을 그대로 잘 지켜지고 이익을 거둘 때까지 이익을 회사가 거두면은 돌려받는다고 하는 이런 신뢰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자꾸 망가지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런 것들이 자꾸 모여가지고 한국 기업 전체에 대해서 다 확산돼가지고 적용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청수와 경영진의 진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얼마 전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은 삼성전자의 자동차 부채 지원 결정이 위법이라며 이사들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결국은 이 삼성자동차의 부실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는 이 삼성전자의 주주들이 이 삼성자동차의 부실을 갚아줘야 되는 이런 사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건희 회장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이 그 부채를 갚겠다고 했는데 뒤늦게 이 삼성전자 이사회가 우리가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갚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3자를 위해서 부채를 갚아주는 아주 명쾌한 불법 행위거든요. 사실 국내 최대 재벌인 오늘의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 일가의 사유물은 결코 아닙니다. 국민들의 피와 땀이자 수많은 주주들의 공동재산이고 또 수많은 임직원들이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해온 결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성가의 변칙 세습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시선은 더욱더 차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편법을 통해서 그 상속을 받았다라는 걸 들었고 그래서 대기업이 그런 행위를 한다라는 건 썩 보기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체로 보면은 대기업 다 그렇잖아요. 뭐 그냥 뭐 불법적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아들한테 상속하고 단 어떤 방법을 쓰든지 그냥 상속하려고 그러지 대충 그러지 않나요? 지난번 국회 국감에서는 32살의 유학생 신분인 이재용 씨의 경영 능력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삼성이 이재용 씨에게 경영권을 승계한 것은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33살이 1968년 6월 23일생이니까 33살의 미국 유학생에게 우리나라 경제를 맡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논리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재용 씨가 삼성그룹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질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 이재용 씨의 경우는 지금은 뭐 연륜이 짧다고 의원님께서 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랜 기간 해외에서 다양한 공부를 해왔고 또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네,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올 하반기 국가 경제를 위기로 몰고 간 전형적인 족벌그룹 현대 사태는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의 세습과 관련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아들들에게 부와 경영권을 물려줬던 정주영 명예회장. 그러나 그는 당대 자신의 혼이 깃든 현대건설의 붕괴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것은 경영 능력의 철저한 검증 없이 경영권을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실험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경영권의 그 세습이라는 그런 그 방식으로 대규모 재산의 그 운영이 특징 있게 맡겨지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국민 경제 운영을 도박처럼 생각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되고 그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경영권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그 제도를 갖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매우 기념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32살의 유학생 이재용. 우리가 삼성가의 후계자로 부상하고 있는 그를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손에 최고그룹 삼성은 물론 국가 경제의 내일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와 걱정 때문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씨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우리 사회의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건희 회장 일가의 변칙 세습에 관한 처리는 현 정부의 조세 정의와 재벌 개혁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우나 현대 사태를 겪으면서 이들 재벌들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직접 눈으로 목격해왔습니다. 이제 또 총수 일가의 변칙 세습으로 삼성이 흔들린다면 우리 경제에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삼성이 이건희 회장 일가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 기업임을 감안할 때 국세청, 검찰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 공권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PD수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